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뭔가 다오의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멤버로만 쓰던 다오를 뭔가 늘린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걸 만들고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에 기분 좋아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제가 당시에 막 읽은 책이, 토비의 스프링 3.1이라고, 거의 스프링계의 바이블이죠. 그래가지고 막 책을 다 이해한 거 아니었는데, 다 이해한 거 아니었지만 어쨌든 막그 뭐냐 좀 만들면서 설명드리자면은 다 이해한 거 아니었지만 되게 개발 체계에 상당히 그 영향을 되게 많이 감탄했거든요. 되게 가지고 아 이렇게 개발한 거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저 제네력을 만들어서, 아, 그나마 조금 배운 거를 내가 써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0.4점. 이게 말을 하는 사이에, 지금 저 다오 덕분에, 그, 코멘트도,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죠. CRUD 코멘트도 이제 CRUD가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코멘트. 지금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냥 만들어 주긴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은, 나중에 스프링 데이터 JP에 가면은, 거기서 애초에 제공한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 기능도 많은, 안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 됩니다. 그냥 지금 이거는, 테스트하고, 그냥 가지고 놀려고, 만들 거거든요. 지금 다오 코멘트 점, 인서트해서, 이 코멘트 해주면은, 헬로, 코멘트, 이렇게 해주면은, 콜 해서 헬로 코멘트 해주면은 된다 이거죠. 점 셀렉트 바이 아이디 1 해주고 좀겟 메시지. 2분 안에 그냥 말하면서 객체는 만들고 뭐 CRUD도 이미 지금 다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죠. 하이버네이트 덕분입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번호 보시면은 코멘트가 있는 것이죠. 멤버, 제가 모르고 날렸습니다. 어쨌든, 코멘트 진짜 있죠? 헬로 코멘트. 아시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테스트를, 여기 패키지에다가 제 스타일이니까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매번 이제, 지금 하나의 하이버네이트 CFG, 이제 설정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다 하자니, 여기 있는 막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들도 막 들어가 있을 테고, 막, 그리고 막 어떤 건 설정이 다를 텐데, 막 이렇게 겹치기도 할 테고 하니까, 뭔가 이 설정 파일을 이렇게 챕터 안에다 놓고서 얘네끼리만 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 하이버네이트 CFG를 읽는 파일이 뭐냐면은, 하이버네이트 유틸인데, 하이버네이트 유틸은 다 코만이 쓰고 있죠. 자, 의존 관계가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지금 되는 건데, 잠시만요. 잠시 들어가 왔다 갔습니다. 가지고, 이 하이버네이트 유틸 파일을 뭔가 설정을 바꿔주고 싶어요. 가지고, 그냥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버네이트 유틸을, 하이버네이트 테스트 유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빠져주시고, 지금 이거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버네이트 유틸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지금 호출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테스트용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건데, if config 파일이 널일 경우에만 이제 한번 호출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가지고 지금 이제 경로가 하이퍼네트 CFG XML 파일을 이제 해당 패키지가 포함된 경로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애초에 준비를 했던 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config 파일은, 이렇게 해서, class,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그 해당 여기서 들어온 클래스에서 패키지를 읽어서 그 패키지 네임을 읽은 다음에 점이 있던 것들을 이제 이 경로 슬래시로 바꿔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챕터 04.보드 아티클을 이제 경로로 하게 그 슬래시가 포함된 경로로 바꿔줘서 이제 이렇게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주면은 테스트용으로 되겠죠? 다오 커먼드 그냥 테스트용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다오 커먼드를 호출하는 클래스가 정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팩토리 설정을 하이버네이트 테스트 util.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클래스를 이제 읽어드리면서 그 해당 패키지를 하이버네이트 테스트 util로 이제 호출하겠죠. 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서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이버네이트는 좋은 기술이니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는 챕터 4에 있는 것들만 넣어주도록 하고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예. 잠깐 에러가 났었었는데, 에러가 났던 이유는 제가 깜빡하고 여기를 이제 컴퓨터 파일로 잘못 줬었습니다. 예. 수정하니까 잘 되네요. 아, 시간이 나오나요? 예. 어쨌든, 예. 자기 전에 하는 거라 매번 정신이 없네요. 예. 뱃머라니 뱃머가 되어버립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지금, configuration from resource가 있는데, chapter 4 이제, 지금, 이렇게 하이퍼네트 설정 파일을 이제 여기서만 읽는 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앞으로는, 이제, 해당 패키지만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보장된 거고요. 예. 자, 페이징 기법 처리? 이거까지 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예,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예, 감사합니다.